주님의 계획으로 제 생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도에 대한 우리의 어림지 않는 것을 내고 특히 아프리카 인도남에게 알고 활동을 하고 또 젊어짐의 이유로 젊어짐의 의욕과 여러가지 뜻을 벗어 이렇게 자기를 내려가면서 큰 번데까지 가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또 한국을 갖다가 이모저모 여러가지 인간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역할을 담당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쌓은 경험이 돼서 앞으로 이제 아프리카 진출하시는 여행 혹은 비즈니스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일단 고가 아프리카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진출 위해서 고가 해서 하겠습니다. 영문과 전통의 세종대학교에서 남아공 연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아공은 전 세계에서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하는 7개 나라 중에 한 나라이고 그래서 수업시간 이외에 현지 생활, 생활 속에서도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남아공 캠프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 진영석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한테 꿈도 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여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여행을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기다려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청년 국가장 김종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전초봉이고요. 아프리카 대학생들은 무슨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할지 그리고 나라를 알리고 싶은 그런 생각에 저희는 그런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프리카에서 저희한테 이제 미지의 대륙도 아니고 정말 그냥 저희가 평생을 다 사는 사람들이 아닌 저희가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 지금 하고 있고 많은 경과를 통과하고 저희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고가 아프리카가 여러분들의 많은 아프리카 진출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가 있어서 와봤는데 여러 가지 몰랐던 점 알게 되고 그리고 좋은 분들 다양한 경험 얻게 돼서 아는 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관광이나 그리고 더욱더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더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를 1년 동안 살다 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좀 한번 여행 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